오늘은 양양에서 광고 촬영이 있습니다. 이왕 멀리 나온 김에 친구들이랑 놀다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차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2시간 15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유튜브 편집 및 작업을 해줍니다. 오늘 첫 번째 식사는 매운 닭가슴살 샌드위치입니다. 닭가슴살은 기본 양보다 더 넣어서 주문했습니다. 닭가슴살은 사랑이니까요. 아, 전 끼니마다 단백질은 40g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 도착하니 바다가 눈에 들어오네요. 신납니다. 진짜로요? 광고 촬영하러 서피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시간 내로 촬영을 끝마치고 친구랑 양양 분위기를 즐기려고 합니다. 사진 찍는 곳 옆에 이렇게 큰 술도 놓여있네요. 또 젊은 느낌 나게 MG 사진도 찍어줍니다. 바다 왔으니까 또 개인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확인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업로드도 완료. 옆에 여성분들이 멋들어지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친구도 질 수 없다며 눈에 담기 힘든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제 친구가 정말 안 부럽네요. 이날은 조금만 걸어도 엄청 더운 날씨였는데 인형은 웃고 있지만 안에 계신 분은 울고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화이팅! 모자 쓰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 어, 그러네. 내가 이 머리 괜찮은데? 했는데. 생긴 게 다른 건가요? 어? 스타일은 비슷한데 뭔가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확실한 건 디자이너님 잘못은 없네. 숙소 들어와서 여지껏 자다가 이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어마어마. 조개구이 말고 LA 갈비찜 양양 닭갈비국수 삼겹살 먹을 것 같아요. 아까 왔을 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 아닌 제육입니다. 양양 와서 LA 갈비 먹자니 안 땡기고 삼겹살 먹자니 뭔가 살짝 아쉽고 그냥 남자는 제육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뭘 먹을지 고민한다면 제육 또는 돈가스를 먹자고 얘기해보세요. 바로 호감도 상승. 반박씨 여러 분을 다 봤습니다. 제육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밥 먹고 돗자리 서서 바로 앞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편의점에서 산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입니다. 날이 무척 더워서 그런지 맥주가 빨리 식는 것 빼곤 바다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술집에도 사람이 꽉 차 있고 여기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너무 덥고 습해서 실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청춘이야, 청춘. 어? 손석구다. 양양에서 가장 핫하다는 곳에 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줄 서 있을 때쯤 서울에서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제 뒤쪽 무대에서 밴드 공연을 많이 하고 났는데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언덕에서 48,759번 구른 손석구님을 비싼 돈 주고 섭외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손님들의 흥을 돋아주는 게 보이네요. 매번 이렇게 높은 텐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우면서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도 한 번쯤은 저런 텐션을 가져보는 게 아니다.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짧게 눕고 아까 돈 주고 산 돗자리를 사용 못한 게 아쉬워서 바다로 나왔습니다. 왜 늦게 왔죠? 간지 제대로 나는 우리. 헌팅해. 대화가 안 통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히 양양이 핫한 것 같습니다. 얼른 가서 씻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일정을 하는 걸로. 이게 오랜만에 술을 마시는 그런지. 아휴, 힘드네요. 일단 먼저 가서 자고 먼저 가서 씻고 애들은 조금 더 마시고 저는 먼저 가서 후딱 씻고 잠에 들고
내일 일정을 소화하려고 합니다. 네, 취했습니다.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내일 아침은 피자? 이제 몇 시 왔어? 5시. 진짜로? 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에서 음식 사와서 먹고 잤다고 하는데 어쩐지 쓰레기가 숙소에 많더라. 이제 퇴실하고 밥 먹고 서울 가는 것만 남아서 머리는 따로 감지 않고 모자만 쓰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밥도 제육 먹으러 왔는데 가게 문이 닫혀있어. 가게 문이 닫혀있어서 커피만 마시고 서울에 가려고 합니다. 어저께 음료수 내기처럼 커피 내기 안 내면 징거. 카메라 있으니까.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짰지? 짰지? 뭐야 붙잡힌다. 커피 내기에 이어 점심 내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뭐 대충 자기가 졌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찍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그거 한 번 더 해야 돼. 점심 내기에 이어서 퇴실 시간 내기로 나온 추가 요금값 내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여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마실 거야. 비싼 거 마셔. 비싼 거 마시는 거. 제 아메리카노 네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머리 다 빠진.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젊었을 때 깨빼. 아니야 우리 둘이 먹자. 얘는 주지 말자. 할까? 야 할까? 야 구름 이쁘다. 야 무슨 휴게소 음식값이 5만 원이 나와? 6만 원이에요 선생님. 미안한데 14만원 나왔어. 친구가 호두과자랑 음료 내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참고로 지수는 커피 그리고 방값 추가 요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있으니 내기에서 끼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 사람이 사기랍니다. 지수랑 저랑 둘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잘 먹을게. 양양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5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안전벨트 확실하게 했네요. 역시 진짜. 얼굴로 먹고 사는 애라 그런지 태영아. 얼굴까지 안전벨트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태영아. 도착했어.